자, 오늘 이첫 번째 방역 대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만리장성,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달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확인은 못했지만요. 달에서도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만리장성 그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한 9m가 넘고 또 두께가 또 5m가 넘는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가 그 장성의 길이가 약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달에서 보이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막 아주 철벽 같았던 그런 만리장성이 지어진 지 100년 동안에, 처음 100년 동안에, 세 번이나, 외부로부터 완벽한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어진 그 성이 어떤 결점, 어떤 결점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줘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었던 내부에 적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그 주인공이었던 다윗,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서 가장 그 치욕적이었던 시기가 언젠가 생각해 보시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던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었던 아들, 피붙이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내부에 적이 있었던 그런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과 이 아들의 죽음, 이 사건의 어떤 그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나 하면 바로 이 다윗, 이 사람의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역시 어떤 그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이 다윗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던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그런 연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수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천하의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인데 이 본문의 그 유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하는 유언의 그 주된 포인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 내용이란 것인데 자, 근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진행해 나갈 때한 가지 참 특이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절의 말씀과 같이 엮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원뜻을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20세 전후로 봅니다. 더 어리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안다 치더라도 얼마나 제한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다 보니까 야 네가 이제 심서 대장부 되라. 근데 그 심서 대장부 되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고 연상하고 있는 어떤 뭐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 일에서 가지고서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 뜻이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여기서의 형통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한다. 즉 영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강해지고 용감해져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용기와 담대하는 것,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용감해지라는 것은요, 통상 어떨 때 말을 합니까? 어떤 위기,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해지고 담대해라, 용기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용기 있게 담대해져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게 맞다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아들한테 합당하게 살려면은 용기 있어라, 담대해져라, 강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과 같은 내용 이 내용을 다른 곳에서 똑같이 말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딘가 하면 구약에 가서요 모세의 뒤를 이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지 않습니까? 후계자라는 같은 입장에 있는 지금 솔로몬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들은 말은 강해지고 담대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어떤 의도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차근차근 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이 그 유언의 주체였던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가 언제였다 그랬습니까? 자기 피부치 아들 압살롬,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나중에 죽는 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이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유언을 듣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가 보시면 이 아비 다윗이 아들의 미래를 뭐 예측한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유언을 듣고 있는 솔로몬이 물론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칭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 역시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합니까? 그 당시 외교적 안정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끼리 그 왕족끼리 서로 결혼하는 어떤 그런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외교적 관습. 그것 때문에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속절없이 솔로몬 역시 무너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뒤에서 유언할 때 그 내용들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을
오래 살려두지 말고, 오래 살려두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란 군대 장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야심 있는 사람이었고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그 왕위를 넘볼 만한 사람으로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은요, 이 아비 다윗의 이런 일 못지않은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아도니아는 1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 이 사람과 이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 이 두 사람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 청언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사건이 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그 반란이 다 잠재워졌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요, 그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세바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아비삭이란 여인을 나에게 결혼할 대상으로 달라라는 부탁을 하라고 전해줍니다.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들은 그대로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급하게 노발대발합니다. 그러고서 이 아도니아를 자기 이복형을 죽여버리죠. 이유인즉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요, 이 열왕기상 1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처를 아내로 삼겠다는 말이 뭡니까? 아비의 후처를 아내로 삼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곧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꿰뚫어보고 아도니아를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 26절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은요, 1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도니아의 반란 때 요압과 함께 그 반란에 동조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비아달 역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보시면,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가장 큰 당면 과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이었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그런 큰 당면 과제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면 과제보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프로젝트보다 더 급하게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례대로라면은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의 친족 가운데 나와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네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합에 있어가지고서 담대해지고 강해져라 그런 차원의 말씀도 하셨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1차적으로는요, 내부의 반대자들에게 네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 이야기 내용과 이 이야기의 구도는요, 단순히 이 왕권과 왕조가 바뀔 때마다 불었던 그런 피의 숙청, 이런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사 그것이라고 해도 이걸 통해 우리가 봐야 되고 통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관례를 따른 것이라든지 외교적 관행 그 모습이라든지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내부의 어떤 반대자들 그 상황이라든지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를 지녔던 다윗과 솔로몬의 최측근들 이게 다 뭔가 하면 전부 다 외부가 아닌 내부적인 것들이고 1차적인 것들이고 가까운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의심이나 반문 없이 늘 자연스럽게 행해 오던 것들 그렇게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낸다는 것이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1차적이고 가깝고 익숙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런 것들은 용기 있고 강해지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여간에선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가정 속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반문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들 중에 예수를 바르게, 올바르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어떤 그 열정과 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목회적인 어떤 그 안이함, 안일함, 익숙함, 목회적인 익숙함, 이런 것들이 내부의 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타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요. 타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루는 목사님들 모이는 그 모임, 그 지역 그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그날은요, 목사님들께 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교회에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곧 떠나실 거다. 또 어느 교회 조만간에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말미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무게 목사님, 그냥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으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뭐 평범하죠. 근데 그 내용을 앞뒤 전후 상황을 연결해 보면 그 말이 뭔가 하면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뭐 한국교회도 뭐 이민교회, 미국교회 다 마찬가지지만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교회들이 난리를 겪으니까요.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저 교회 난리 나면 또 교인들이 또 저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버티다 보면 그 목사님 교회로 또 우르르 몰려갈 거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했던 그 그냥 버티고 있어라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 젖어 있고 그냥 익숙해져 있고 그냥 안일해져 있고 어떻게든 잘 때우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란 것입니다. 내부의 적들이라는 것이겠죠. 이런 1차적이고도 내부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않으면요, 목회는 그냥 타성해졌고 근근히 버티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직업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이란 땅에서 장사를 하며 보내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세겜이란 지방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지켜야 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발걸음을 멈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야곱의 천성이었습니다. 야곱의 타고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늘 자신의 그 이익,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이익, 이익에만 이 목말라하고 거기에 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타고난 성품이 늘 야곱의 인생 발목을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된 말로 야곱을 사기꾼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죄성, 내부적인 성품, 이 천성을 이를 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야곱 집안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야곱의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쉽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그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 성품, 그 천성을 뽑아내기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타고난 성품, 그리고 그로 인한 사건,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많은 경우에 1차적이고 내부적이고 가깝고 익숙한 것들 중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잘 섬겨야겠다 다짐하고 기도하신다면 거창하게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과 그 가치관 또 일상이 있다면 그것부터 과감하게 쳐낼 용기와 담대함과 강함을 구하는 분들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된 후에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삶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섬겼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요, 끊어버릴 것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끊어버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습관적인 일상과 그런 가치관에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 있고 또 강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늘 예배를 강조해 왔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그 숫자 그대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뭐 참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참 죄송한 말이지만요, 지금이야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할 게 딱히 없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분주하지 않아서 세컨 초이스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예전처럼 지금 이 시간이 마치 내 시간인 것처럼 착각해서 분주해질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자꾸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 고리들을 다 찾아내서 잘라내는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마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그런 예배하는 삶을 내가 원한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혹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성경 읽기 문제집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 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무엇을 바라면 응답해 주시고, 또 전쟁 나가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눈을 딱 사로잡은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전염병,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죄를 사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전쟁 나가기 전에 성전 찾아와서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케 해주세요. 다 합당한 간구와 합당한 응답 아닙니까? 그 간구에 맞는 합당한 응답 아닙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전염병과 질병이 있을 때는 죄를 사해 주시고 행한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뒤따라옵니다. 전염병과 질병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더 황당한 것은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병 걸려가지고,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를 경외케 해주시옵소서.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경외한다는 부분에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확히 이거 아닙니까? 전염병, 질병 아닙니까? 우리의 눈은요,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길 원하는 그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길 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이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무섭게 만드는 것,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압도된다는 말입니다. 압도된다는 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일상의 어느 때에 과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압도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내 안에 가장 가깝고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찾고 끊어내고 용기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제해버릴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역할 대상들을 찾으시고,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방역하는 기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잘라낸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 말씀을 늘 의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삶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새롭게 준비하는 기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셔서 코로나에 압도되지 마시고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압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과 여러분 일상을 방역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